우리가 몸에 좋은 곡물로 인식해왔던 현미에 독성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인터넷에는 현미를 오래 먹으면 치아가 사가 빠지게 되며 몸이 여여서 빈혈, 골다공증, 관절염, 간염 등의 질병에 쉽게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현미의 해악에 대한 무서운 글이 나돌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현미는 독약이다 라고 하는 현미 괴담이 퍼지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과연 현미를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게 된 것이다. 그래서 먹거리 X파일 이현미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찾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인터넷에 현미의 부작용에 대해서 장문의 게시글을 올렸던 경북에 사는 A씨를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고 한다. 50대의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다 과거에 여러 차례 걸쳐서 현미식을 해왔다고 하는데 현미의 심한 부작용을 겪고서 현미식을 중단하였다고 하며 자신이 겪은 현미식의 경험담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고 한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미를 1년 이상 먹은 결과 A씨의 어금니가 무너져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5개의 치아가 빠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최근에 방문한 치과병원에서 뽑아내야 할 치아가 더 남아있다는 통보까지 받았다고 한다. A씨의 집안 내력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분들 모두 치아가 매우 튼튼했다고 한다. 또한 A씨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한다고 한다. 탄산 음료수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한다. A씨의 집안의 유전적인 요인이나 그의 생활 습관 등에서 치아가 빠질 만한 요소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치아가 빠지고 몸 상태가 부실해진 것은 현미시식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뒤늦게 현미의 독성에 의한 부작용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부터 A씨는 현미시식을 즉각 중단하고 다시 백미식으로 바꿨다고 한다. 백미식으로 바꾼 뒤에 또 다른 변화를 겪었다고 한다. 백미식을 다시 시작한 후에 무기력증이 사라졌다고 하며 또한 검은색의 얼굴이 다시 하얀색으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제보자 A씨는 현미식을 했을 때 겪은 변화와 다시 백미식을 했을 때의 변화를 모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왔다고 한다. 제보자는 건강에 대해 관심이 컸었다고 하며 처음에는 현미의 예찬론자였다고 한다. 처음부터 현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 처음에는 현미가 몸에 좋다는 정보를 많이 듣고서 A씨는 건강을 위해서 현미식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미식을 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현미의 독성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된 것이며 그 후 현미식을 중단하고 현미의 독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널리 전파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럼 현미 괴담은 최초의 누구로부터 나왔던 것일까? 한국토종약초 연구소 소장인 약초 연구가 최진규가 바로 현미 괴담의 원문 작성자라고 한다. 최진규 소장 전문 지식이 있는 의학자나 전문가들은 현미의 독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식품의학적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사람들은 매스컴의 일방적인 홍보 때문에 현미의 독성 같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현미를 보약으로만 생각하고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다른 미네랄의 실험에서도 현미를 먹은 쥐가 역시 백미를 먹은 쥐보다 더 많은 미네랄을 몸 밖으로 배출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몸에 해로운 중금속은 두 집단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양이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권오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현미 섭취가 가져올 가장 큰 우려점은 바로 칼슘 수치의 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